힘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, 또 그중에서 그 여섯 명의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그 목표를 이뤄주신다고 하니까요. 제가 우승했을 때보다 더 슬퍼지려고 하죠.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시면 아세요. 역시 그 장례 목사님께서 대표를 주시면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어렸죠. 그렇죠. 뭔가 이렇게 사람을 위안하는 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몸에 습득돼 계셔서 아주 좋네요. 어떠세요, 소감이? 너무 기쁘고요. 이렇게 저희가 누군가를 저도 옛날에는 정말 도움을 받았어야 할 그런 처지였는데 네. 이렇게 막 가수가 돼서 네.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또 옛날 생각도 정말 많이 나서 네. 더 뿌듯하고요. 네. 그리고 또 우리 가기 형이랑 같이 하니까 네.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아, 참 좋습니다. 아, 그죠. 장례 목사님 박수 치는 거지? 정말? 얼마나 부근하게 치십니까? 네, 뭐,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? 실은, 일본의 친구들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. 네. 세 명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, 그 친구들이랑 계속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,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친구들이 무섭다고 살려달라고. 쪽지가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계속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무서웠어요. 두렵고 전화가 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통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꼭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았어요. 그렇지. 네. 그래서 근데 지금 솔직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혹은 저도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. 네. 한 사람 한 사람 힘든 사람들 많은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끼리 많이 조그만 힘이라도 나눴으면 그럴 수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. 네, 그럼요. 물론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나중에 또 훌륭한 목사님 되시고 장례 목사님이신데 현재는 인터넷에서 조금 이렇게 남성 용품 같은 거 판매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카카오톡을 즐겨 하시는 목사님. 왜 이렇게 웃기지? 카카오톡. 카톡 하세요, 카톡. 네, 저는 못해가지고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일로 와. 네. 자, 이제 그러면은, 끊어가요? 네. 어떻게 끊어가요? 끊어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? 도대체. 네, 잠깐 이태리오